아, 이제 우드입니다. 우드로 70m를 보낼 수 있도록, 예, 노력하십시오. 우드로 70m입니다. 우드로 70m입니다. 우드로 가장 부드럽게. 예, 그렇다고 해서 공이 구르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임팩트해서 공이 떠서 70m 가서 떨어질 수 있도록, 떨어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70m가 되면, 예, 바로 100m로 갑니다. 100m. 우드 100m입니다. 연습장에서. 100m 지점에, 예, 공을 선정하고 100m 지점에 공을 떨어뜨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드 100m입니다. 자, 우드 100m. 우드 100m가 되면 바로 130m를 도전하세요. 우드 130m입니다. 예, 130m. 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드 130m입니다. 자, 130m 완료가 되면 바로 150m를 도전합니다. 연습장에 장소를 정해놓고 내 거리가 확보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드로 70m를 보낼 수 있고 100m를 보낼 수 있고 130m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자, 150m를 연습을 하시고 최대로 멀리 보내기를 연습을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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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로 멀리 보내기를 연습을 하십시오.
우드로 70, 100, 130, 150, 최대로 멀리 보내기로 해서 완전히 내 거로 되도록 숙달하십시오. 130m와 150m 같으면 우드가 굉장히 치기가 쉽습니다. 자, 백스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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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보여드리겠습니다. 150m와 풀스윙과 차이가 없죠. 네, 차이가 없습니다. 자, 150m입니다. 자, 풀스윙입니다. 최대로 멀리 보내는 거죠. 뭐 150m와 네,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회전판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자, 이렇게 우드로 70, 네. 100, 150m입니다. 150m. 이것이 150m라면 최대 멀리 치기는 회전판을 조금 더 빨리 돌리는 겁니다. 그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자, 최대 멀리 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샌드위치로 만들어진 50, 70, 90, 110m 스윙으로 우드까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편하게 거리를 조절하게 됐습니다.